욕창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세 변경과 이동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척수 손상이 있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 변경과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에게 있어 욕창은 호흡기계 문제 다음으로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척수 손상 환자의 약 85%가 그들의 일생 동안 욕창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욕창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90%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환자와 가족이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척수 손상 환자에서 욕창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할 수 있다면 환자 스스로 이동하고 체위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을 줄이기 위한 자세 변경.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뼈가 돌출된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자세를 변경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 변경을 시행할 때에는 환자 몸에 돌출된 부분이 눌리지는 않았는지, 발적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는 체위는 아닌지, 환자의 피부가 옷이나 시트에 쓸려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휠체어에서의 자세 변경. 휠체어에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에는 15분에서 30분마다 체중 이동을 위한 자세 변경을 시행하는데, 각 자세를 30초에서 90초 정도 유지합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다음 반대편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휠체어 뒤에 있는 손잡이나 등받이에 손을 걸친 다음 반대편으로 몸을 기울일 수 있으며, 책상이나 단단한 물체에 몸을 기대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고정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구부립니다. 이 동작은 몸을 구부려 무릎에 가슴이 닿게 하거나 손을 무릎에 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고정한 상태에서 휠체어 뒷바퀴의 가장 윗부분을 잡은 다음 팔꿈치를 펴고 어깨를 내리면서 몸을 들어 올립니다.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한 팔로 휠체어 뒷바퀴의 가장 윗부분을 잡고 마비된 팔을 좌석에 위치 시킨 상태에서 건강한 팔꿈치를 펴고 어깨를 내리면서 몸을 들어 올립니다. 참고로 이 방법들은 어깨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들이 익숙하지 않을 때 시행합니다. 한쪽으로 등을 기댄 상태에서 다리를 꼰 다음 무릎을 손으로 잡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반대쪽 무릎 위에 발목을 올린 다음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자세 변경. 2시간마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왼쪽으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의 순서로 자세를 바꾸어 줍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등을 기댄 자세 등 활동에 맞는 편안한 체위로 자세를 바꿉니다. 자세 변경은 밤에도 규칙적인 스케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데, 환자가 엎드려 자는 자세를 취할 경우 적절한 지지면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자세를 8시간 정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세 변경 빈도는 환자의 몸무게와 피부가 견뎌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척수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매 2시간에서 6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휠체어 이동 방법. 이동 시 주의사항.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동 시에는 마찰력과 전단력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 절대로 환자를 끌어서 움직여서는 안 되며, 이송을 도와주는 제품이나 도구를 이용합니다. 가능한 이동의 빈도를 최소화합니다.
휠체어보다 낮거나 비슷한 높이로 이동하는 것이 휠체어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이동 시에는 휠체어를 침대에 20도에서 30도 정도 비스듬히 놓은 다음 휠체어를 고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이동하려는 방향에 있는 팔걸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기, 휠체어 앞으로 이동하기, 어깨를 모으고 팔꿈치를 편 상태로 바닥을 짚은 다음 어깨를 펴면서 몸통과 다리를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왼쪽 팔로 몸통을 지지하면서 오른쪽 팔로 왼쪽 다리를 내려놓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손 위치시키기, 휠체어를 가능한 침대에 가깝게 위치시킨 다음 오른손을 침대에 놓고 왼손을 휠체어 앞부분에 놓습니다. 참고로 손바닥에 몸무게를 싣게 되면 손목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침대 모서리나 침대 난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들어 올려 침대로 이동하기. 이동에 방해가 되거나 피부에 쓸림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팔꿈치를 펴고 어깨 힘으로 몸을 들어 올려 침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몸을 들 때에는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팔과 몸을 가깝게 밀착시킵니다.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이동하거나 이송판을 사용하는데 피부가 이송판에 직접 닿아 손상되지 않도록 패드를 잘 덮은 다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침대 위로 올리기. 오른쪽 팔꿈치로 무게를 지탱하면서 왼쪽 팔로 다리를 들어 침대 위로 올립니다. 이때 다리에 끈을 걸어 당기면 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반대쪽 다리를 침대 위로 올립니다. 이송판 사용하기. 영어로 슬라이드 보드라고 하는 이송판은 이동하려는 대상 사이에 걸쳐서 환자가 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로서 특히 자신의 몸을 위쪽이나 옆쪽으로 들어 올리는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휠체어 등받이에 기댄 상태에서 이송판을 걸친 다음 이송판 위로 엉덩이를 밀면서 이동합니다. 참고로 몸을 이동시킬 때에는 한 손을 이송판 위에 올려놓아서 이송판이 몸을 따라 밀려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기, 다리 위치시키기, 몸을 휠체어에 직각이 되도록 위치시킨 다음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어서 엉덩이와 무릎을 완전히 굽히고 발을 발판 옆에 나란히 위치시킵니다. 손 위치시키기. 오른손을 좌석의 앞부분에 올려놓고 왼손은 엉덩이 옆에 위치시킵니다. 이때 오른쪽 팔은 지면과 수직이 되게 합니다. 몸을 들고 회전시키기. 두 팔에 힘을 주면서 몸을 들고 회전시켜서 휠체어에 걸터앉습니다. 바로 앉기. 두 팔로 몸을 들어 엉덩이를 휠체어 안쪽으로 위치시킵니다. 발 올리기. 손으로 발판을 내린 다음 두 발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 변경과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